현재 지평선 축제에 와 있습니다. 쌍용, 네, 용 두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영상입니다. 방대하네요. Welcome to 김제 호리존. 호리존. 여기가 이제 벽굴제 수문. 이 수로가 이 김제평야의 물줄기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벽굴제 뚝방길입니다. 이 뚝방을 따라서 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풍물 소리가 엄청 시끄럽게 나는데 어디에서 나는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저기 보이는 곳이 주 메인 무대입니다. 이번 행사 주 메인 무대. 조명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비닐에 다 쌓여 있는데 저 조명들이 밤이면은 네, 엄청난 환하게 비춰지겠죠. 메인 무대. 김제 우두 농악 선수관. 일단 행사장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마음에 드는 건 화장실이 곳곳에 많이 비치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가장 신나는 건 우리 민속의 풍물이죠. 지금 풍물놀이가 한창이고 이 엄청난 그 넓은 광장에 저 풍물 소리가 가득합니다.
잘 안 맞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박자가 틀려. 양쪽 옆으로 좀 와주세요. 옆으로. 여기 진행요원이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입장식을 다 마쳤는데 우리 제25회 김대치 평성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다 같이 함성 마음대 박수! 대한민국에는 전통 문화라고 하는 어머니 저 옆으로 좀 가주시죠. 이쪽으로. 네. 여기 진행하는데 여기 이쪽 이 땅에 살고 있는 선인들이 산 속에서 행해졌었던 노래와 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노동에 노동에서 발생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민속이라고 합니다. 이 민속을 전라북도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전라북도의 바로 민속 예술인 예술 명인들이 이 자리에 입장식을 지금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찬양할 수 없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행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관계자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인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김대시에서 제일 중요한 전라북도 국민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김대시 민속예술진흥회 김용환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환영사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수가 시원합니다. 자, 여기는 어우 소가 아주 그냥 황소가 실은 황소가 있네요. 예, 실감 납니다. 네. 자, 이제 저는 수아진의 사랑사기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용머리가 이렇게 와 있고요. 아, 김대시 민속예술진흥회 김용환 회장님께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고 제가 김대를 대표해서 김만경 외국인들의 부분이 대표 갖고 있는데 강강술래 하는 모습 소가 암소가 염을 먹는 모습. 예. 여기 뭐 차전놀이 비슷한 거를 이제 하고 있네. 전라북도의 모든 분들이 오늘 민속 예술이 어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날이 상당히 더워지네요. 예. 여기는 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 어릴 때 엄청 많이 했던 딱지치기.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니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네. 인절미, 어우, 냄새가 엄청 고소하게 납니다. 행사장 규모가
엄청 큽니다. 아, 저희 수화진 사선 공연은 메인 무대 바로 뒤편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인 무대가 엄청 소리가 클 텐데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 국화가 이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실감 납니다. 아, 여기가 메인 무대인데요. 바로 뒤편에 수화진 심장교 불어유토끼 자선 공연 캠프가, 여기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수화진. 이상 김제 집행선 축제장이었습니다.